안녕하십니까. 인사이트 TV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앞에서 사실 얘기 다 하셔가지고 말을 스스로 짧게 하겠습니다. 여기 지역구. 제가 충주에 올 때는 제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충주 때문에 많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. 아유, 즐겁게 다니. 멧돼지가 마을에 내려옵니다. 통제가 됩니까? 안 돼요. 근데 통제가 안 되는데 그냥 내비로 줍니다. 그러면 더 통제가 안 되겠지요? 그런데 있잖아요. 낚시터 주변의 멧돼지들은 이 낚시꾼들이 전문적으로 때리다 보니까 사람이 보이면 도망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.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지 마음대로 하고 있죠? 처음엔 하는 척 했죠? 근데 찍소리 안 하니까 마음대로 하죠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보여줘야 되겠죠? 이제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언제까지 멧돼지가 온 산하를 싹 다 뒤집어 놓고 난리치고 망가지게 하는데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?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데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? 이게 뭔 개소리입니까? 이게 뭔 개소리야! 밖에만 나가면 사고치고 사고쳤다고 뭐라고 하면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국무회의할 때는 사고를 칩니다. 그리고 또 나갑니다. 그러다 또 이슈가 안 좋아지고 여론이 안 좋으면 숨어 있습니다. 불을 지르려면 제대로 질러야죠. 계속해서 본인이 실정을 맞불을 논다고 놓는데 그 맞불에 지가 다 타 죽게 생겼죠.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? 윤석열!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. 모를 줄 알았어요. 자,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. 대한민국 모든 권력의 주권의 주인이 국민에게 있다면 이제는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. 맞습니다. 여러분 구호 외치겠습니다. 윤석열을 탄핵하라! 윤석열을 탄핵하라! 윤석열을